2016년 8월 21일입니다. 오후 12시 2분이 오후 12시 2분입니다. 캠페인 지난번에 이제 오리지널 캠페인을 다 깼고 이제 오늘은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은 그 로마의 붕 확장팩 캠페인 첫 번째 라이즈 오브 롬, 첫 번째 버스 오브 롬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버스 오브 롬 400-300BC 시나리오 인스트로덕션 롬. 이 등신들은 왜 로마를 롬이라고 했지? Rome has broken free from the yoke of Etruscan rule and established itself as an independent city-state. We have many rivers, however, and can expect attacks from several quarters. To maintain independence, we must hold off our enemies and fortify our city. Objective: build a sentry tower next to its flag.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 처음에는 에트루아 여기 북쪽에 있던 에트루아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벗어나라 그게 요 시나리오고요. 힌트: concentrate on the mission at hand. Build more towers for a strong defense. 청동기 시대네. 여기 뭐 그 로마가 커지는 일곱 언덕들을 상징하는 건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저 양반이 옛날에 방송에 들어왔던 사람이었나? 아니었나? 들어왔던 분 같은데. 사실 나는 로마의 캠, 로마 이거 본 캠페인을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난 몰라요. 라오레 라우즈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 하, 오래됐네요. 진짜 옛날인데 그러면 그죠? 정말 옛날인데. 야 저기 돌도 있고. 적군이네. 저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뭐야 이거 뭐지? 좀 이게 게임이 이게 뭐야? 잠깐만요 이게 미션이 왜 이래. 아니 온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 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이봐 저렇게 오는데 저걸 어떻게 이기냐 말이야. 안 그래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걸 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워를 하나 깐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그걸 해봅시다. 그
지금 양사방에서 저기 오니까 일단은 그 정찰병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 그거 메워봅시다. 그러니까 주변 지형이나 한번 봅시다. 지형 보고 다시 뭐 시작하면 되겠지, 그지? 이상한데? 이렇게 뭐가 어려울 리가 있나?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어딨어, 이게. 주변 땅들이나 좀 봐주겠습니다. 요 남쪽이 좋네. 요 남쪽이 나무가 많네요. 이 남쪽에 금도 있고, 이 아예, 일단 이쪽에 이제 그 나무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예 남쪽으로 이제 기지를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저 북쪽에 있는 건내 생각이 그렇게 크게 좋은 답이 아닌 것 같아. 이 남쪽엔 금도 있고, 그죠? 여기도 나무가 있네요. 이 남쪽 끝으로 기지를 옮겨버릴까? 그게 낫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전부 다그 절벽이니까 여기를 틀어막아버리면 되잖아. 그지? 여기 틀어막아버리면 여기 이쪽으로 애새끼들 못올거 아니야. 돌도 조금 있고요, 그죠? 일단 저 위에서 나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너무 사방에서 많이 와요. 여기 있는 뭐 건물들하고 이건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하나 더, 그쵸? 여기 그 센터를 없애고요. 그럼 딱 마을 회관 지을 만한 그게 생겨요, 그죠? 니들은 뭐니? 호러 자식아. 일단 얘들 여기 그 하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농장을 좀 지어줘야 될 텐데. 여기 식량 창고. 자, 요거 하나 짓고요. 그다음 얘 하나 불러가지고 여기다 벽 쌓읍시다. 그러니까 성벽으로 쌓아야 돼. 호로관. 자, 이렇게 옹벽을 만듭시다. 빙 둘러싸면서 그저 뭐예요? 농장을 지어주고요. 이 정도 해줘도 좀 모자라겠지? 이렇게 하나 더 지어줍시다.
그리고 예능 가지고 마켓 설치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네요. 자, 하하, 막았다. 이면 칩이 없다고? 업그레이드는 좀돼 있네. 어우, 집이 많이 모자랐구나. 공병들을 좀더 뽑아놔야겠다. 자, 농이국본이지. 또짐 모자라죠. 여기 뭐 금도 있고 돌도 있고 되게 좋은 곳이다. 여기는 적한테 다 작살났고요. 시나리오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도 그렇게 썩 빨리 끝날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좀 아쉽네요. 마켓 아직 안 지었죠. 제 얘는 여기다가 어어! 뚫렸다, 뚫렸다! 뚫리다니. 그다음에 여기 요 사자 새끼들 굉장히 거슬렸는데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그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고. 로마가 전차가 있든가? 전차가 있으면은 전차를 뽑아보고 싶기도 하고. 저 트라망주 다시. 특이하게도 여기 석벽이나 이제 요거 그 있잖아 그 뭐야 방어탑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거기야 그 식량창고에서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는 여기다가 아 여기 막혀있구나. 좌측에 아 일부러 이렇게 난 건데 만들어 놓은 거야. 일부러 이렇게 둔 거야 일부러. 자네들은 뭐라고 했나? 그... 괜찮아 이건 부사져도 어차피 완벽하게 틀어박는 거라는 건 있을 수 없어. 괜찮아. 평화롭네요 굉장히. 타워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이번에는 기마공수로 가볼까? 아니면은 그... 예전 그... 전차로 가볼까? 아마 기마공수는 금이 들 거고 전차는 금이 안 들 싶은데. 얘를 하나 데리고 와서요. 어차피 얘들은 여기 와서 이제 얘들은 처맞게 돼있단 말이야.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이금 가죽은 좀 모자라겠죠? 그쵸? 지금 저기 막 쏘는데 괜찮습니다. 성벽 부사져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둔 거예요. 쟤들 저거 부술라 그러면 한 시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이브 해놔야지. 큰일 날 뻔했네. 아이 맞아 그런 말 맞아. 이거 부사줘도 괜찮아. 자 그리고 이 철기시대 올릴 수 있죠 그죠? 철기시대 올리고 요 건물들 좀 아처리 아처리 금을 거의 다 썼네요.
생각보다 그 매장량이 적네요. 태평성대네, 태평성대야. 저 건너편에서도 막 들어오려고 저러고 있고. 얘는 사가리가 안 되는군요. 아, 공성은 공성 유닛으로 해야지. 그게 제일 좋지. 자, 이제 철기시대입니다. 이게 전차인가? 이게 전차인가? 어, 이게 전차군요. 이게 전차군요. 전차인데 흥미롭게도 요거는 그게 금이 들질 않네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전차가 아니라 가지고 활을 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근접 유닛이야 그냥. 근접 유닛이네. 궁전차는 만들 수가 없을까? 핸드 투 핸드 유닛 어택. 얘는 아직 못 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 나무는 많이 남았고, 이거는 부사질라 그래도 많이 남았고. 스테이블. 저걸 어떻게 읽지? 스테이블, 스테이블, 스테이블. 집은 하나 더 지어주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 이걸 먹겠습니다. 놀랍죠? 알이었죠, 알.
자, 전철을 한번 깨보죠. 될지 모르겠네요. 뭐야? 결국 두석기 날아오네. 초석기 저 스플래시 데미지 진짜 적은 무섭다. 전차를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또 안 드네. 그죠? 생각보다 강하진 않죠, 또. 업그레이드 때문일 수도 있어. 업그레이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목표는 일단 얘들을 다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거거든요. Build a Sentry Tower next to each flag. 그러니까 Sentry Tower라는 걸 지어야 되는데 Sentry Tower가 뭘까? 센트리 타워가 뭐예요? 이게 센트리 타워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각각 그 근처에다 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냥 게임 깨는 건데. 우리가 쓰기에도 아주 역같긴 한데 적이 상대하기엔 확실히 좀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전차 말이에요. 일단 센트리 타워. 뭐 그 다 보았으니까 이게 로마에 있는 7개 언덕들을 반영한 것 같은데 게임에. 인구 다 잡구나. 자, 하나 지었고 여기도 하나 짓습니다. 쟤들 전차 나온다. 어, 나머지는 맞겠지, 자기들이. 세이브.
몇개 지었습니까? 6개, 4개? 4개 지었죠. 이게 로마에는 7개 언덕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팔라틴 언덕이나 이런 언덕들이 몇 개 있는데, 초기 로마 부족, 초기 로마 구성원들은 요 언덕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였다 그러거든. 그게 이제 일종의 거점들이었던 거지. 그리고 7개 언덕에는 각각의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연맹체가 이제 일종의 로마라는 건데, 모르지 뭐 진실은 어땠을지. 어쨌거나 이게 확실하게 그 지금도 그 언덕이 남아있고 의미가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언덕이라는 건 7개를 좀 넘는 것 같긴 하네요. 예, 또 전차가 오네. 저 그거 되게 힘든데요. 고쳐줘야겠다. 그 다음에 지금 깃발 표시가 남은 게 여기하고 여기 두 개 남았네요. 돌은 여기저기 많네. 일부러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나봐. 여기는 우리가 강 건너가야 되는구나. 자, 여기 딱 하나 치웠습니다. 치아씨 안녕하세요. 방송 들어오시는 건 오랜만이네. 여기 뭐 적 이름으로 등장하는 우르비노, 그 다음에 뭐 가울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골족, 그러니까 갈리아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르비노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부족 이름이든지. 갈리아,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탈리아 그 갈리아인들 남쪽엔 에트루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에트루리아인들한테 이제 로마인들이 많은 걸 배웠고, 에트루리아인들이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공학 같은 걸. 아, 이 개. 뒤통수를 치다니 포로 새끼들. 이거는 뭐야? 아,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개 너무 자식들. 일단 이거 부수자. 일단 여기 우리가 원래 지어야 될 위치에 쟤들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저거 부수고, 얘들 데리고 와서 저거 저기다 진짜. 여기는 뭐가 많이 있었군요.
그게 노란색 본진이었네. 예, 방금 그 봤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요 위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력을 부술 수 있겠지. 안돼! 좀 안심하고 어딜 보낼 수가 없네. 자, 빨리 가서 저 짓고 끝내자. 전차 있으니까 좋네요. 편하네. 어차피 얘가 금이 들지 않으니까 편하게 게임할 수 있네요. 자, 이겼다. 캄파니아, 그 다음에 세... 모르겠다. 캄파니아는 지금 이탈리아의 지방 이름이고, 이거는 모르겠네요. 삼리움인가? 얘들이 삼륨 같은데. 삼륨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탈리아 중부의 산악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고요. 얘는 누구지? 얘는 어떻게 읽는 거야? 글자가 보이지 않네. 밑에는 이제 움브리아라는 건데, 움브리아도 지금 이탈리아의 지명이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가우리 그거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갈리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답니다. 자, 영상을 끊을게요, 여러분.